어딨어? 왜 더 소환 안 돼? 저기요! 니마! 저기요! 저기요! 그치요? 자, 여기 잠겨있던 곳 여기 열리죠? 이 지역이 이제 안 가본 곳은 있긴 있는데 굳이 가야 할까? 쉽지만 오랜만에 하는 거니까 한번 꼼꼼하게 뒤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차피 이거 깨면 또 이제 또 한동안 할 일 없으니까 다시. 자, 이제 이쪽으로 가봅시다. 어잉? 매우 불안한 느낌이. 체크포인트 도달했다는 것만으로도 불길하다. 오케이. 자, 이걸로 간신히 여기 폭발은 면했지만 저기 겁내 나와. 빰빰빰빰. 어머. 꺼지시고. 또 더 나올 때가 된 것 같은데? 안 나오면 섭하지, 이 새끼들아. 가시고요. 저기 다 좋은데 에너지 파는 좀 아니잖아. 두 마리! 에이!
끝이다! 끝났지? 그렇다네요. 1차 제어실 이 활성화됐대. 이게 뭔 소리야? 그래서 어쩌라고. 1차 제어실로 가서 올리비아 뚝배기 따라고 뭐 그런 내용이겠죠. 그런 것 같습니다. 띠용. 파워업 효과. 민첩성. 무기 교체 속도가 빨라진다. 중요하죠. 네. 무기 스위칭이 중요한 게임이니까 나름. 그렇죠. 아무리 그래도 아무리 스토리가 중요치 않거나 혹은 뭐 비중이 적다 그래도 한글로 보는 거랑 영문으로 보는 거랑 때깔이 틀린데. Authorization. Olivia Pierce. Alpha 4. 0. 올리비아 피어스라. She has locked me out, Dr. Hayden. 뭐야 이거 지옥문이라도 여냐? 이걸 악마가 알았으면은 절대 못하게 했을 텐데. 올리비아 뚝배기 따로 악마들이 왔을 텐데. 근데 둠가이가 지옥으로 와버린다고. 천천히 하나씩 가면 됩니다. 네. 아마 악마들이 알았으면 얘들이 먼저 올리비아 잡으러 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제발, 제발 이러지 말아줘. 살려줘. The system won't allow anyone but Olivia to override it now. We will have to shut down the Argentel manually from the surface. 자, UAC 컬트 조직의 리더 올리비아 피어스가 지옥으로 가는 차원의 문을 열려고 합니다. 올리비아는 이 세계의 종말, 더 많은 영혼의 손실, 그리고 세상이 지옥의 순화기에 떨어지는 것을 돕고 있습니다. 올리비아는 아전트 타워를 과부하시켜 지옥으로 가는 구멍을 뚫고 지옥의 군대를 데려오려고 합니다. 아전트 타워가 지옥으로 가는 길을 뚫기 전에 탑 곳곳에 있는 에너지 필터를 비활성화시켜야 합니다. 종말의 시작. 이 종말의 시작이 악마들 종말의 시작이란 소리겠지? Olivia is using the tower to drill a doorway into their world. 그렇습니다. 악마 종말의 시작. You can prevent her from opening the gate. By disabling the tower induction filters. 자, 아무튼 계속해서 아전트 탑에 일단 전원을 차단시켜가지고 뭐 지옥의 문이 열리는 걸 막아라 뭐 그런 것 같은 느낌인데. 까짓 건 한번 해보자 뭐. Untethered cross-dimensional activity.
둠과 입장에서는 더 많은 악마들이 들어오는 게 참 좋을 테지만. 왜 그래? 그것도 잘하는 사람이야. 악마들이 불쌍하지. 나 같은 사람이 하면은 그냥 그래. 나도 많이 죽거든요. 악마만 불쌍히 할 게 아니야. 내가 제일 불쌍해. 근데 확실히 2016년도 발매 딱 했을 때 했을 때는 진짜 때깔 고와 보였는데 이 그래픽도 이제 투박하게 보이네요. 약간 어느 정도 투박하게 보이는 면들이 있어. 좋긴 한데 막 그렇게 막 진짜 압도적으로 좋은 느낌은 또 아니라고 해야 되나? 울트라인데도 그렇습니다. 샤. 뭐 최적화 항상 좋았죠. 룬의 시력. 컴뱃 샷건으로 제한 시간 안에 15마리의 인프를 제거하십시오. 해야 돼? 해봐 한번. 멈춰가지고 빰빰 빠밤빰. 자, 룬 탭은 사용 가능한 룬을 보고 룬을 장비할 수 있는 곳입니다. 또한 룬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진행 상황과 추가 룬 슬롯을 해금하기 위한 요구 사항을 볼 수 있습니다. 진공흡수원. 이제 가까이 안 가도 못 끌어들이잖아. 내가 뭘 눌러야 되니? 눌러야 끌어들이는 거야? 뭐지? 이거 어떻게 된 거지? 몰라, 그냥 가. 하다 보면 업그레이드 하면 또 나오겠지 뭐가. 범위가 늘어나겠죠? 으흐. 새로운 무기다. 로켓 런처. 좋지. 탄이 조그만 것만 빼면 말이야. 탄이 아주 조그미하구만.
그만해! 설마? 어딜 도망가? 어머, 이제 한번 써줘야지. 로켓 란체, 로켓 란체, 로켓 란체. 아야, 로켓 란체. 그리고 내가 죽으려고 그런다. 그냥 이거 잘 쓰는 걸로. 피통. 아유, 뭘 저기까지 가고 그러냐, 이거. 좋아. 자동 조준 사격. 그렇답니다. 이렇게 간답니다. 자, 이제 또 마음의 준비를 해야겠지. 뭐가 튀어나올지 알 수 없지만. 자, 준비하시고 고! 나와라. 아니, 벌써부터? 으헤이야! 자! 오호! 들어오세요. 아이, 깔끔하네요. 나름 탄 배분도 나쁘지 않고 잘하고 있는 것 같아.
라고 하지만 또 어디 좋아 또 어디 하나 또 거지 같은 곳 만나면 또 말리기 시작하겠지 뭐. 진짜 이 게임은 난이도가 높든 안 높든 간에 일단 개돌이 답이야. 답인 것 같아. 일단 적을 먼저 잡아야 뭐가 뭘 시도라도 해볼 수 있는 게임이라서 보면은 네 정시황글 아니고 한글 패치입니다. 제작자분이 이거 상당히 한글화가 어려운 게임이라고 정평이 나 있었는데 열정과 에너지를 가지고 한글화 도전하셔가지고 성공하셨어요. 우리 모두 감사드립니다. 이 게임을 한글로 할 수 있는 것 자체에 대한 감사가 필요해. 압도적인 감사. 역시 체력은 많고 볼 일이죠. 일단 체력 올리고 그 다음에 탄 올리죠. 장탄수가 많은 것도 나쁘진 않은데 돌았고 멀티는 안 된대요. 멀티 하려고 하면은 다시 원래 파일로 그거 백업해 둔 파일 같은 걸로 다시 영문판으로 돌리고 해야 된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VAC맨 때문인지 아니면 뭐 다른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어. 개발자 모드 때문에 그런가요? 자, 이거네요. We're only temporarily disabling the tower. You need to remove each lens individually. Carefully release the hinges. 너무 막 그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 혹시 알아? 해줄지. 물론 저도 베네스타 놈들을 믿진 않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이브리딘 2는 한글화 해줬잖아요. 저도 베네스타 놈들은 내가 다른 유통사는 믿어도 액티비전이랑 블리자드 놈들 정확히 말하면 액티비전 블리자드인데 그 중에서도 액티비전이랑 베네스타 이들은 안 믿지만 뭐 EA 게임이야 원래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좋아했던 게임이 거의 없어서 뭐 그렇다 치고 2년? 과연 2년 만에 나올까? 엄청 긍정적이시네. 긍정적이시다. 디몬 브릿지 디텍티드. 야. 이게 아마 퓨 신속
꺼져. 저도 이 새끼야. 뚜비두바 뚜뚜바 대물레나 뚜뚜바. 네, 그런 걸 거예요. 아이씨. 아유, 그래도 둥가이가 총을 써줘야 밸런스가 맞지. 약간 자기 스스로를 봉인하는 봉인구의 느낌이잖아요. 총은 자제하는 게 인기 상점이죠. 셀 수 있어? 왜냐면 뜬가이니까. 뜬가이는 뭐든지 할 수 있어. 이 세계관 안에서는. 왜냐면 뜬가이기 때문이죠. 아, 얘 나왔어? 아, 나 얘 진짜 싫어. 딴 애들은 몰라도 얘는 진짜 싫은데. 내가 재수가 없어. 진짜 레알. 내가 제일 싫어하는 놈 중 하나. 자꾸 이동해서 잡기도 뒤집기 어렵고. 자, 이러면 여러분은 죽습니다. 전기톱으로 가겠습니다. 맞아. 이놈은 전기톱이 답이야. 진짜야. 그냥 잡으려면 진짜 귀찮은 놈이거든. 역시 전기톱이야. 가차 없지. 네, 쭈지님 안녕하세요. 이게 진짜 몇몇 애들은 이렇게 잡아야지. 잡으면 진짜 좀 쉽게 갈 수 있는 구간이 있긴 있어. 쟤는 계속 이동하고 막 그래가지고. 그냥 총으로 잡으려면 스트레스 무지 받죠. 저기 어떻게 가더라. 네, 안녕하세요. 다르게 돌아서 가든가.